장례 기능도 한 번에 붙었어요? 네. 어우. 아, 저는 아, 제 영상 많이 봤구나. 네. 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아, 그럼요. 그게 안 되지. 맞아, 참. 어우, 그게, 아무리 영상을 많이 봐도 실전으로 해보는 거랑 틀려요. 저도 영상으로 가르치는 거랑 또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가르치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 왜냐하면 영상으로 배워서 독학을 하는 것보다 옆에서 직접 가르쳐보면 더 빨리 느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직접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차에 타시면, 자, 안전벨트 매고, 의자 맞추고, 사이드미러 잘 보이는지 점검하시고, 안 보이면 오른쪽 거는 뭐 감독관님 보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벌려달라 해도 되고, 살짝 당겨달라고 해도 돼요. 네, 좌우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독관이 이제 출발 준비 됐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뭐 시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네,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감독관이 이거 눌러요. 그죠? B코스. 재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자, 멘트 나오죠? 네. 그럼 제일 출발하십시오. 먼저 차측 깜빡이 출발 신호.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다음 안내시까지. 그 다음에 기어를 N까지만 넣으세요. 그리고 잡고 있고 왼쪽 보세요. 차 넣죠? 네. 그럼 기어 넣고 출발. 왼쪽 보면서 자 이렇게 꺾어줍니다. 엑셀 살짝 밟고 그리고 깜빡이 끄세요. 그렇죠. 눌러 들어갑니다. 이제 속도 올려도 돼요.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한번 옮겨요. 자, 요거는 이제 멘트가 없어요. 요거 옮기는 거 기억하세요. B코스는 한번 옮긴다는 거 깜빡이 끄시고 그 다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옮기는 거 없어요. 내비만 들으시 이 최전기 멘트만 들으시면 돼요. 한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13년도에 13년도에 한국말 잘하시네. 중국어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잘하시네.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속도 조금만 더 올릴게요. 40 이상 나오게. 엑셀 힘 빼고. 좌회전입니다. 약간만 오른쪽. 약간만 오른쪽. 예, 네, 그렇죠. 이렇게. 그 정도가 딱 좋아요. 약 150m 좌측깜빡이 켜고 좌회전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왼쪽 차를 볼 필요 없어요. 횡단보도 다 지나면 자 엑셀 힘 빼라고 하면 힘 빼세요. 좌회전입니다. 조금만 더 밟아보세요. 자 엑셀 힘 빼고 이제 저까지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제 왼쪽을 보면서 돌립니다. 돌려요. 더 돌려. 예. 그렇죠. 더 이렇게. 이때 좀 빠르죠? 네. 빠르면 브레이크 살짝 쓰셔도 돼. 빠르면 아셨죠?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 옆에 트럭 보지 마시고요. 앞에 도로만 잘 보세요. 방 같은 경우는 좌회전할 때 속도가 좀 빠르다고 느꼈을 거예요. 한 28km 정도 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20km까지 하면 되니까 그때는 브레이크를 살짝 쓰셔도 돼. 아셨죠?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 이건 좀 빠른 느낌인데 브레이크 살짝 쓰세요. 괜찮으니까. 거기서 속도를 약간 줄였다고 해가지고 감점되진 않아요. 멈추지만 않으면 되니까. 속도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자, 50km 이상. 계기판 너무 오래 보지 말고 커브길에서는 속도 더 올려보세요. 좀 더 올려봐요. 요 정도 되면 이제 50km예요. 약간만 올리시면 돼. 멀리 보시죠.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핸들 조금만 힘을 빼고 잡으세요. 좀 많이 힘이 들어가네. 긴장되지. 예, 맞아요. 그 맞아요. 그래서 핸들이 탁탁 이제 마네킹처럼 움직이죠, 그죠? 맞아요. 예. 엑셀 조금만 더 밟고. 자, 내리막이죠? 앞에 신호등 빨간불이죠? 그럼 브레이크 바로 얹히고. 그 왔던 속도로만 타력으로 가는 거예요. 30km 구간입니다. 네, 속도 좀 더 줄이시고 더 줄이고 30km니까 더 줄여도 돼요. 네, 많이 줄여도 돼요. 천천히 가도 되니까. 제한 속도 더 줄여요. 30km 구간입니다. 네,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이 속도로 알겠죠? 저 뒤에서부터
예, 이 정도 속도 줄여가지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예, 약간만 오른쪽. 앞차 쏠려 있다고 본인 따로 쏠리면 안 돼요. 약간 오른쪽. 스탑. 중립. 기어 잡고 있고 앞차 보시면 바퀴 잘 안 보이죠? 네. 바퀴 밑에 지면이 보일 정도. 아. 좀 가깝다는 얘기예요. 네. 예, 좀 더 떨어뜨리세요. 예. 그리고 이럴 때는 이 앞차하고 거리를 잘 맞추려면 미리 좀 멀리 떨어뜨려서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서 거의 멈추듯이 멈춘 다음에 브레이크 살짝 떼면 되잖아요. 살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누르면 되죠. 그렇게 두 번 눌러주라는 얘기. 그러면 앞차하고의 간격을 맞추기 쉬워요. 이게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으니까 다리가 아파. 세게 안 밟아도 돼. 자, 기어 넣고 출발. 자, 20km 가야 돼요. 가끔 계기판 한 번씩 보세요. 네, 좋아요. 그렇죠. 속도 좋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디스빵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요. 내가 멈춘 것만 아니면 돼. 약간만 더 밟아봐요. 네, 요 정도. 이렇게 밟았댔다 하시면 돼. 네. 잘하고 있어요. 요 앞에 신호등까지. 저 앞에 신호도 바뀌었죠? 네. 요것도 바뀌어요. 네, 보시면. 그죠? 바뀌죠? 한 3초 뒤에, 그죠? 네. 약간만 오른쪽. 자꾸 왼쪽으로 나가려고 그래. 요 정도가 맞네.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약간 왼쪽. 스탑.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지선 넘어왔단 말이야. 중립. 그죠? 정지선이 안 보이면 바로 정지를 하셔야 돼. 그게 안 보이고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감점되니까. 꼬리 물기 위반으로 감점되니까. 그리고 본인 몸이 약간 쏠린다고 해가지고 핸들을 많이 이렇게 탁 움직이면 많이 꺾여요. 약간 쏠린 느낌 들면 약간 이 정도만. 약간 이 정도만. 많이 안 움직여요. 왜냐면 도로폭이 넓은 게 아니라 좁죠. 좁기 때문에 많이, 이것도 많이 움직인 거거든. 그러면 금방 쏠린단 말이에요. 이게 넓으면 그만큼 움직여도 되는데 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움직여도 돼. 구독은 했어요? 네. 좋아요 눌렀어요. 네. 이거 잘 마실게요. 네. 앞으로 이제 초보 운전 관련된 영상도 많이 올릴 거니까 네. 많이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주차도 올릴 거고 실전 주차 영상 올릴 거고 우리 장례 기능 때 배운 주차 있죠? 네. 그 방식 그대로. 그걸 그대로 응용하는 거예요. 우리 주차를 배웠으니까 그 방식 그걸 배운 걸 그대로 응용해 가지고 할 줄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 방법 그대로 뭐 새로 배울 필요 없이 배웠던 걸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속도 올려도 됩니다. 기어 넣고 엑셀 살짝만 밟으세요. 약간 멀었죠. 그렇지 그대로. 예, 좋아요. 자, 중립 놔야 돼요. 중립 놔야 돼요. 잡고 있고, 예. 금방 바뀌니까. 다시 기어 넣고, 출발. 엑셀 밟고. 속도 쭉 올리셔도 돼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천천히 앞에 차 들어오면 천천히 화살표 한번 보세요. 좌회전입니다. 직좌죠, 그죠?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됩니다. 직좌. 우리가 여기서 돌면서 3차로 들어가는 거 알죠? 끝으로 네. 정지 중립. 자, 원래는 2에서 2로 가야 되는데 2에서 3으로 가도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아니에요. 왜냐면 직좌이기 때문에. 막 좌회전만 있으면 2로 가야 되는데 직좌니까 3차로가 좌회전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돌면서 3차로 가도 되는 거예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 나중에 실전 운전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돌면서 바로 끝으로 가도 되는구나. 직자니까. 예. 이것도 꺾을 때 줄이면 돼. 속도 더 올리고. 지금 천천히 가면 신호 바뀌어버리겠죠? 예. 좀 더 밟아요. 좀 더 밟고. 예. 이제 엑셀 밟지 말고 돌려요. 그렇죠. 브레이크 써도 됩니다. 빠르면 풀어요. 살짝 풀면서 끝으로. 그렇지. 그렇죠. 잘했어. 오, 잘했어요. 제한 속도 80km 구간. 신호등.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잘하고 있어요. 우회전 신호 그거 헷갈리다. 아, 그거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가. 네. 그 T 코스 할 때, 우리가 한 군데 있거든요. 네. 네, T 코스 할 때 거기서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직진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앞차가 이렇게 우회전으로 들어가다 사람이 있어서 섰어요. 네. 그렇죠. 피할 필요 없죠. 옆으로 피하면 옆에 차 지나가니까 위험하잖아요. 기다렸다 가면 돼요. 이렇게 된 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러면 보내고 가면 되고, 마찬가지 여기 들어갈 때도 네. 가고 가면 돼요. 예. 저기 정지선 지나서도 상관없어요. 신호가 초록불이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빨간불이면 직진 못하니까. 그지? 자, 여기 해놓고 출발. 3차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 보통 D랑 길이 같아요. 네. 예.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속도 좋아요.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 깜빡 안 켜요. 깜빡 안 켜는 거예요. 예. 예. 그대로 가면 돼 그냥. 예. 그냥 도로가 두 개 나눠지잖아요. 그대로 가면. 예. 이어서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여자분도 여기서 깜빡이 켜. 예.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저 또 역주행으로 들어와. 예, 봤어요? 네. 저 역주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역주행으로 들어오는지. 좌회전입니다. 예. 이 깜빡이는 내가 뒷차한테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방향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 지시등이거든요. 근데 내가 고가차도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옮기지 않죠. 그대로 쭉 가는 거죠. 그럼 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른쪽으로 옮겨서 요 차처럼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된다. 그럼 깜빡이 켜는 거고, 안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 시험 볼 때 저렇게 저거 밟고 있으면 실수예요? 아니요. 감점은 되는데, 저기 선을 지금 밟은 거죠? 선을 넘어간 건 아니죠? 아. 밟았다 감점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 선을 넘어갔다. 네. 도로 차선을 이탈을 했다. 그러면 차로 유지 미숙이라고 감점을 주는데, 저는 그 밟은 정도 가지고는 감점을 안 주는데, 문제는 밟았을 때 옆에 차랑 너무 가까워서 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럼 감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틀려요. 이거는 수동 감점이라서 감독관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엔 4차로로 갑니다. 돌면서. 핸들은 90도만 돌아갈 거예요. 마찬가지 횡단보도 안 보이면 조금씩 돌리기 시작. 엑셀 툭 밟고. 자, 좀 더 밟고. 그만 더 밟고. 자, 왼쪽 보면서 돌려요. 돌려. 좀 더. 네, 그만. 네, 그 정도만 돌아가면 돼. 살짝 풀어요. 그죠? 이렇게 돌리죠? 90도만 돌린다고, 그죠? 네, 이제 엑셀 밟고. 그 정도 속도 하면 돼요. 제한 속도. 그러니까 속도가 낮추니까 쉽죠? 네. 처음에 직선으로 달릴 때는 속도를 좀 내주고, 네. 꺾을 때는 약간 줄여주고. 우회전입니다. 저기 우회전도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예. 뒤에서 빵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속도 더 줄이고. 네. 여기 직진 들어오면 신호등 걸렸어요. 더 줄여. 더 많이 줄여. 더. 괜찮으니까. 브레이크 떼세요, 이제. 예, 고속도. 앞에 빨간불이죠? 네. 앞에 정지해 주시고. 스탑. 정지. 자, 좌측 깜빡 켜고. 자, 깜빡깜빡 하면 가도 돼요. 사람 없으면. 출발. 여기로 가세요, 여기로. 여기로 가면서 쭉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돼. 그대로 가시면. 제한 속도. 네, 엑셀 밟아주고. 구간입니다. 그렇죠. 약간 꺾어야 된다. 그렇죠. 집중입니다. 잘했어요. 그렇게. 네. 만약에 차가 계속 온다. 차 계속 오면 멈춰서 중립 놓고 기다리면 돼요. 아, 어디서? 횡단보도 지나서. 뒤에 있지 말고. 네. 네,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네. 차가 계속 와서 못 들어갈 것 같으면 횡단보도 뒤에 서 있으면 안 돼. 횡단보도 앞에 가 있어요. 왜? 횡단보도 앞에 가 있으면 횡단보도가 초록불 들어올 때가 있잖아. 네. 그럼 그때 가면 되잖아. 뒤에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항상 건너서 있어요. 만약에 근데 뭐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은 네.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바로 나가도 돼요. 네. 네. 아, 아까 저기 빨간불. 네. 빨간불이면. 그렇죠. 멈춰야 되는 그렇죠. 거. 당연하죠. 예. 여기 빨간불이 멈추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빨간불이 네. 들어왔다가 네. 한 10초 뒤에 네. 중립. 10초 뒤에 깜빡깜빡해요. 네. 전멸로 바뀌어요. 등화가 아니라 전멸로 바뀌어요. 전멸은 사람 없으면 가도 돼요. 오케이? 네. 예. 저렇게 딱 들어와 있죠? 네. 저렇게 빨간불 저렇게 들어와 있었다가 저게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가도 됩니다. 사람 없으면. 사람 있으면 가면 안 되고. 네. 전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회전할 때 직진 들어왔잖아요. 저렇게 초록불. 그때 우회전하면 횡단보도 들어와 있어요. 네. 주의하시면 돼요. 약간만 오른쪽. 네, 그렇지. 그 정도. 네. 본인이 중앙에서 약간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떨어지지 말고. 네. 본인 오른팔 있죠? 오른팔 팔꿈치가 중앙이에요. 네. 약 5회. 이게 네, 좋아요. 5회전입니다. 약간만 오른쪽. 네, 그렇지. 그 정도. 네. 가도 됩니다. 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브레이크.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가끔 이제 방금 앞에 차가 빨간불인데 갔어요. 네. 근데 이 차도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때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잘 보시고. 네. 보통 보면 이 앞차 보고 저거 안 보는 경우 많아요. 신호등을. 맞아요. 딱 가면, 가면 저 앞에가 어차피 빨간불이니까 네.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지나가셔야 돼. 네. 약간만 오른쪽. 앞차 옆에 붙는다고 본인 따라 붙을 필요 없어요. 자, 왼쪽 보고 저기 차 놓죠? 저쪽 보는 거예요. 네, 돌아서 앞에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 엑셀 살짝 밟으세요. 저쪽에서 오는 차를 꼭 봐야 됩니다. 오면 멈추셔야 돼요. 아까 거기 도로가 합류기 때문에. 약 300m 앞. 엑셀 밟고. 시험을 종료합니다. 여기 도로 폭이 넓죠, 그죠? 예, 본인 무지건 중앙에서 약간 왼쪽이라 생각하시면 돼. 예, 왼쪽 차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 도로가 넓잖아요. 중앙에서 왼쪽 본인 몸이 이런 느낌으로 항상 이런 느낌 아시겠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브레이크 발언 지고
시험을 종료한. 자, 이때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 한번 보고. 예. 원래는 요 정도에서 보면 좋아요. 요 정도에서 딱 보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많이 안 꺾여요.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예. 저 앞으로 갑니다. 예. 마무리 정지. 피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그렇죠, 잘했어요.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저쪽에서 아까 우회전 들어왔죠? 네. 그것도 이제 합류란 말이에요. 네. 합류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볼 때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아, 이렇게 몸을 약간, 아, 그렇죠, 약간 틀어서. 그거, 그거 다 기록했는데.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우회전 아까 할 때, 네. 자, 우리가 우회전할 때 직진이 여기 오토바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측 안전 미확인이라고 있어요, 감점 항목에. 네. 그래서 우측을 한번 봐주셔야 돼요. 오토바이 혹시 지나가나. 왜냐면 오토바이들은 요 사이로 그냥 확 지나가거든. 네. 그래서 항상 핸들을 꺾을 때는, 꺾을 때는 한번 탁 봐주세요. 꺾기 전에는 무조건 한번 보고 꺾으세요. 무조건 아셨죠? 그게 중요합니다. 차는 못 들어오는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이렇게 우회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 이렇게 갈 수 있거든. 그래서 갖기 전에 혹시라도 보셔야 돼. 그래서 오토바이 확 오면 그렇게 밟아야 되거든. 그래서 항상 꺾기 전에는 보라는 거.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좌회전할 때도 꺾을 때 보잖아, 저쪽에. 그죠? 항상 꺾을 때 보는 거예요. 우측을 고개 돌려서 봐야 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저기랑 여기 출발하면 저쪽에도 합류죠, 그죠? 네. 근데 여기 포켓차로가 쭉 길게 있으면 쭉 가면서 사이드 미러만 봐도 돼요. 근데 여기 불법 주정차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달릴 수 없고, 네, 이렇게 가야 될 때는, 이렇게 꺾을 때는 꼭 멈춰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숄더 체크예요. 내 어깨 뒤를 본다 해서. 네. 어깨 뒤를 본다 해서 숄더 체크. 이거 중요합니다. 자, 시동 거시고. 자, 이제 모의고사 할 거예요. 네. 모의고사 하는데 길은 제가 다 알려줄 거예요. 네. 길은 다 알려주고 제가 지금부터는 수동 감점도 줄 거예요. 네. 근데 감점을 제일 많이 먹는 게 뭐냐면 안전 확인. 고개를 안 돌려. 꺾을 때는 보세요, 무조건. 네. 어? 내가 여기서 우측 차로를 이용하라네? 그럼 들어가야 되는 거네? 그럼 봐야지. 뭐가 올지 모르니까. 그것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뻥 뚫린 직선도로만 한 50 정도로 달려주시고, 나머지는 다 천천히 했죠, 우리. 우회전 천천히 하고 좌회전도 천천히 했죠. 출발도 천천히 했죠. 다 천천히. 급할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초록불 들어왔죠? 여기 사람 건너죠? 여튼 가면 안 돼요. 근데 초록불 들어와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 초록불 들어왔을 때, 사람이 없으면 가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지선을 지나왔죠? 네네. 지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호위반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보행자 보호위반이 적용돼요. 그럼 보행자 없으면 가도 돼요. 네. 그리고 또 출발할 때 여기 빨간불 때 저쪽 좌회전 차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자, 예를 들어서 막 이게 초록불이 들어온 거예요. 네. 초록불이 들어와서 시험을 시작하는데 뒤에 차들 많죠? 네. 다 보내고 가도 돼요. 아까 우리 이렇게 다 했죠, 그죠? 네. 네. 자, 지금부터 A코스 모의고사 느긋하게 하세요. 그냥 시험이라 생각하지 말고, 시험이긴 하지만 모의고사지만 그냥 시험이라 생각하지 말고 연습 한 번 더 한다 생각하시고. 급할 거 없습니다. 자, 시험을 진행해도 될까요? 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A코스 진행합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아우, 잘했어. 100점. 쭉 직진. 속도 올리셔도 됩니다. 60km 구간입니다. 요 교차로 지나서 우측 차로 이용할 거예요. 우측 방향입니다. 쭉 속도 조금만 더 올릴게요. 너무 늦어요. 잠시 후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버스인 쪽으로 갈 거예요.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잘 확인했어요. 네, 그렇게.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빨리 꺼야 되겠죠. 그거 꺼면. 왜냐하면 우회전이 아니에요. 우측 차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차로 변경 없어요? 그냥 쭉 직진하면 돼요. 방금 잘했어요. 근데 깜빡이 끄는 걸 깜빡했어. 그죠? 아, 네. 그거 빼고는 잘했어요. 네. 뭐가 이게 옮기고 나서 뭐가 딱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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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라면 이걸 꺼야 되나 안 꺼야 되나 판단을 하세요. 네. 계속 3차로 직진. 막히는 게 오히려 나. 막히면 오히려 신호위반 안 하잖아. 막혀주는 사람. 아, 괜찮아. 그게 더 여유 있어. 오히려 막힐 때가 더 유리해요, 가끔. 끼어들면 브레이크 쓰면 되잖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쌩 달리다가 갑자기 신호 딱 바뀌면 못 멈추거든. 근데 막히면 신호위반 할 일은 없어, 솔직히. 때로는 막힐 때가 더 유리할 때도 있어요. 이 속도에서는 웬만하면 중앙속도로 다 멈출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1종 같은 경우는 이제 막히면은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 클러치 발 때문에 시동을 많이 꺼먹어요. 이 조절을 못해서. 근데 오토 같은 경우는 막힐 때 오히려 합격률이 높아요. 오히려 1종은 안 막힐 때 시험 보는 게 유리하고 2종은 막힐 때가 오히려 유리할 때도 있어요. 신호위반 때문에.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특히 여기 이제 신호등 보면 네. 신호등 두 개 있어요. 저 멀리. 네. 저 멀리 있는 좌회전 신호가 주황색 불로 바뀌면 이 신호등 바뀌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 주세요. 네, 주황색 바, 좌회전 신호에서 주황색 바뀌면 여기 앞에 게 딱 바뀌어요. 근데 지금 막혀서 뭐 위반할 일은 없을 거예요. 네. 특히 횡단보도 위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네, 만약에 공간이 없으면 따라 붙지 말고 정선 뒤에 그냥 기다리세요. 네.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그대로 가면 돼요. 여기서 차로가 두 개 나눠지는데 옮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직진.
고가 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처음부터 차로 유지 잘하고 있어요.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우회전 하게 되면 3차로로 차가 떨어질 거예요. 그때 이제 좌측 깜빡이 동시에 키면서 왼쪽에 차 없으면 2차로로 옮기세요.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돌면서 좌측 깜빡이 바로 키라 그러거든요. 우측 깜빡이 킨 상태로 돌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서 바로 좌측 키고 없으면 바로 들어가라 이렇게. 반대편에서 차가 안 오는 이상 방금 뒷차가 먼저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빨간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이제 빨간 불일 때는 안 돼요. 예. 빨간 불일 때는 그냥 3차로 들어가서 좌측 깜빡이 켜고 하면 돼요. 좌측 깜빡이 켜세요. 왼쪽 보면서 천천히. 너무 쏠린다 올렸죠. 쏠리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제한 속도 더 천천히 가세요. 60km 구간입니다. 예. 더 천천히 가면 돼요.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예. 들어가세요. 아, 늦었다. 자, 이제 들어가세요.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아까 초록불이었으면 돌면서 바로 좌측 카페 켜고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적색이니까 반대쪽에 차가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정지, 가면 안 돼. 꼬리물가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중립. 가면 안 돼. 이 차처럼 서야 되는 거예요. 초록불이라도 가지 마세요. 전 감전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초록불에 이렇게 우회전할 때는 반대쪽에서 차가 안 오잖아요. 그죠? 그때는 좌측 깜빡이 켜고 바로 2차로까지 들어가도 되는데 빨간불일 때는 반대쪽에 차가 와버리잖아요. 그때는 끝으로 붙어서 가다가 왼쪽 보고 옮기시면 돼요. 상황에, 그 운전은 그래서 상황에 다 틀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주 이 차가 모범적으로 잘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꼬리 무는 게. 자, 다이소 지나면 오른쪽 3차로 붙는 거 알죠? 네. 네. 그리고 어린이 보호요. 까먹지 마시고.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앞에 트럭이 없어요. 그래서 전방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오른쪽 3차로 봤더니 3차로가 비어 있어요. 그죠? 저기가 도로가 두 개에서 세 개로 늘어나요. 그죠? 그래서 2차로는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돼요. 그죠? 가도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트럭 때문에 전방이 시야가 확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트럭 때문에 안 보여서 어쨌든 이렇게 갔는데 불법 주차가 있는 거야. 근데 바로 꺾으려고 하지 말고 멈추고 중립 놓고 좌측 깜빡이 켜시면 돼. 좌측 깜빡이 먼저 켜고 없으면 꺾으시면 되고, 이 차들이 계속 오고 있다. 그럼 중립 놓고 기다리면 돼. 아까 멈춰서 기다린 거 기억나죠? 그렇게 하시면 돼. 근데 앞에 전방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보다는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비상 깜빡이를 남발하면 안 돼요. 우측 깜빡이 켜고 멈추는 거고, 손님 태우면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해야 되는데,
다 비싼 깜빡이야. 제대로 지키는 버스들이 몇 대 없어요, 이것도. 약 100m 앞.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항상 여기 횡단보도 딱 가기 전에 네. 혹시 하면서 딱 보는 거 빨간불? 바뀔 수 있어. 멀리 있으면 바로 앞에서는 상관없는데 네. 전방 한 20m 이상에서는 주의를 살짝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막히니까 속도가 안 빠르잖아요. 안 빠르니까 만일 하늘이라도 바뀌면 정지한다 생각하시고 횡단보도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정지할 필요 없어요. 근데 빨리 지나가시면 돼요. 정지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돌면서 좌측 깜빡이 켜고 2로 갈 때 저쪽에 차가 오잖아요. 그럴 때는 안 되겠죠. 바로 들어가면. 그런 것만 주의하시고. 근데 초록불일 때는 안 오잖아요. 그때는 좌측 깜빡이 켜고 바로 들어가고 사람 있으면 멈춰주고. 그래서 초록불에 우회전할 때가 제일 편해요. 나머지 색상에서는 어디서 차가 올지 모르니까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93점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시험 볼 때 이런 설명은 안 해요. 근데 어차피 교육하고 같이 모의고사를 병행하니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가면서 바로 3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가 있으면 왼쪽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에 차가 있으면 정지하세요. 그냥 괜찮으니까.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지금 실격 떨어질 뻔했어요. 왠지 알죠? 네. 내가 어리버그를 얘기했는데 속도를 계속 내더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근데 만약에 불법 주중차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서 제가 좌측 깜빡이 먼저 켜고 왼쪽 보고 차가 있으면 그냥 정지 중립. 그죠? 여기 어리버그 조심하시고. 아슬아슬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바로 줄이긴 했는데 이게 30m 정도 주행하면서 실격되거든요. 근데 30m까지는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실격이 안 떨어졌어. 여기 그거만 신경 쓰다. 맞아요. 그거만 신경 맞아요. 저때 많이 그래요. 차로 변경만 신경 쓰거든. 그러니까 차로 변경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도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개에서 세 개로 넣은 거죠. 깜빡이면 들어가면 돼요. 천천히 들어가면 돼요. 뒷차들은 어차피 일로 간단 말이야. 가기 때문에 뒷차 신경 쓸 필요 없이 천천히. 무지건 천천히. 특히 어리버그 앞에서는. 실격 한 번에 떨어지니까. 여기 지나면 또 오른쪽 3차로 옮겨야 됩니다. 아슬아슬했어.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잘했어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우회전 한 번, 그죠? 그 다음에 좌측으로 차로 변경 두 번, 근데 유턴, 그것까지 혼자 해봅니다.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신 없으면 무조건 속도를 줄여라.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내가 그랬잖아. 자신 없으면 무지개 속도 줄이라. 이 신경대에 다 살아가지고. 자, 마음속에서 우회전 생각하면 속도를 줄였어야죠, 그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괜찮아, 좋은 경험 했지, 뭐.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립니다. 자신 없으면 무지개 속도 줄이세요. 우회전은 몇 킬로로 하라고요? 20 이하. 10킬로 해도 돼요. 5킬로 해도 돼요. 유턴입니다. 근데 아까도 40킬로로 우회전 하려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거기서 갑자기 사람 튀어나오면 멈추잖아. 그죠? 저런 식으로 사람이 탁 내려올 수 있잖아.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유턴은 10킬로 이하.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 150m 앞 유턴입니다. 속도를 잘 줄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턴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까도 우회전 이렇게 했어야지. 3차로 들어가요. 전화전 이렇게 잘하는데 아까 왜 그래 실수했어? 자,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면 우측 깜빡 켜야 되는 거예요. 아는 감점이에요. 저기서 이제 실격이 나온 거야. 다 잘해놓고는 방금 유턴할 때 미리 속도를 쭉 줄이고 들어왔죠. 잘했어. 우회전도 그렇게 하는 거야. 급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속도를 못 줄였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줄여야 될 거. 네, 그거 말고는 93점 합격이야. 시험을 쉬던 거세.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좀 쉬었다 갈 거고, 더우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거기서 무지건 줄여라. 줄이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못 줄이니까 답이. 자, 내가 정지만 안 하면 돼요. 자, 우회전이니까 저기 아까 교통섬 있는 우회전이죠? 그러면 우회전이니까 어쨌든 서행 구간이에요. 서행이라는 거는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속도는 즉시 정지 못 하잖아. 예. 그럼 우리 장내 기능 때 해봤죠? 브레이크만 떼고 가면 가다가 돌발, 돌발, 돌발 탁 흔들죠? 네. 그 속도가 서행이야. 그죠? 멈추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속도로까지 줄여서 천천히 돌면 되죠, 그죠? 예. 감점 안 돼요. 멈추지만 않으면 감점, 멈춰버리면 주변교통방해로 감점이 되지만 차가 어쨌든 네 바퀴가 5km로 굴러가든, 7km로 굴러가든, 8km로 굴러가든, 예. 서행이기 때문에 감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행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서행 위반이라는 건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줄여서 천천히. 방금 유턴 너무 잘했어. 그렇게 우회전하면 돼. 아주 최고였어, 유턴. 예, 아셨죠? 예? 좀 쉬었다가 이제 학원 들어가서 시험 볼 건데. 네. 너무 잘했어요. 난 그런 실수만 안 했으면 좋겠어. 방금 같은 실수. 네. 그다음 아까 어리게 보고요. 아까 속도 조금만 늦었어도 실격 떨어졌다고. 예, 천천히 하세요. 나머지 그래서 우리가 밟는 거 있죠,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한자가 섞인 거겠죠. 가속 페달이에요. 가속. 속력을 올려주는 장치죠. 속력을 올려주는 장치. 근데 우회전, 좌회전, 유턴은 서행이죠. 서행이나 가속 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밟고 바로 떼는 거예요. 저럴 때 뻥 뚫릴 때만 가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저런 것만. 그거 말고는 다 브레이크를 쓰셔도 되고 서행으로 가시면 돼. 멈추지 말으면 되고. 좀 쉬었다가 이제 가서 뭐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아까 두 가지 실수. 자, 어리버그는 어디 어디에만 있죠? A코스하고 B코스. 예, 아까 그 부분만. 거기 들어오면 다에서 있는 부분만 들어오면 속도 줄이는 거 잊지 말고 3차로 타는 거 잊지 말고. 왜?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A코스도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A코스가 쉬울 수도 있어요. 예. 자,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봅시다. 잘해요. 내가 뭐 전혀 내가 안도 내릴 때는 항상 저 차 오는 거 보고 내리시고. 네.